안녕하세요. 에코피스 대표 최인원입니다. 저희 에코피스는 2012년 국내외 담수시설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 에코봇은 빅데이터, AI, 탄소중립 이런 기술들의 결정체입니다. 스스로 오염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을 하고 측정된 수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녹조나 수질 오염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30톤의 물을 펌핑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 물 속에 있는 녹조라든지 유기물, 오염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코봇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작업을 함과 동시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가 있어 탄소 중립에도 가까운 기술입니다. 기존의 경쟁사들의 기술은 경제성, 환경 유해성, 그리고 제거 성능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도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었던 반면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수상 로봇 에코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오염된 지역만 타겟으로 빠르게 정화를 하고 이 정화를 통해서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녹조 문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있는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봇은 한 대의 판매 가격은 3억이고 제조 원가는 거의 40%에서 한 45% 정도 됩니다. 그 외 유지관리 비용, 이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2년 무상 AS를 제공 후에는 유지관리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연 2,400만 원 내외의 유지관리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시장의 렌탈용 서비스료는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제조 원가 대비 수익성이 60% 이상 나오는 굉장히 고수익 렌탈 서비스로 지금 제공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공공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지금 달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에 참가를 하여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에코스테이션은 수상 태양광 기술과 수질 정화 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융합한 탄소 중립형 담수 시설 수질 정화 플랫폼입니다. 수상 태양광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토대로 다수의 수질 정화 장치를 작동을 시키고 이 스테이션의 정화 기능이 못 미치는 곳은 이 수질 정화 로봇이 직접 가서 처리를 하는 일종의 토탈 수질 정화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까지 충북 진천군의 신척조수지라는 곳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저희 에코피스는 1차적으로 수질 분야에서 담수시설의 수질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을 확산을 시킬 거고요. 2차적으로 해양에 있는 폐유나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고도화 시킬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큰 강이라든지 도심 속에 있는 강에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무인 수송, 그다음에 물류를 이송할 수 있는 무인 물류 이송 수단으로까지 확장을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회사의 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코피스는 이 목표를 함께 이룰 파트너와 투자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